오늘 간단히 이 History of Classroom이라는 주제로 그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그 페이스북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3만 년 전 동구 시대, 그 다음에 510년 전 피타고라스 아카데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 칠판도 있는 것 같고 책상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중국에서 이 종이가 처음 만들어지고 인맥 책을 만드는 그 필서 책들이 나오던 시대가 380년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450년에 구텐버그에 의해서 금속 활자 인쇄 그림인데요. 이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 기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직지심경부터 됐다고 저희가 입증을 하고 있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청주에서 나온 것이 대량으로 찍을 수 있는 인쇄가 되는 시대. 그러다가 1800년대가 들기 바로 직전 1700년부터 교실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그 표현되고 있는 이 초크보드, 소위 분필로 하는 그린 것들이 나오던 블랙보드 시대가 구글에 보면 1801년부터 됐다. 그래서 US 아미에서 사용이 바로 시작이 되고 1845년에 칼라 분필이 나오게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10년에 드디어 이제 전 세계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또 TV가 조금씩 나오면서 오디오 비주얼 제너레이션이 전개되고, 먼저 영사기가 나와서 에디슨이 발명한 영사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1945년 정확히 US 아미에서 오버헤드 프로젝터라는 것이 출현을 해서 60년대는 소위 인포메이션 시대가 됐다. VTR이 소니 테레비가 나오는 소니 시대라고 볼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컴퓨터가 빌 게이트의 IBM PC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 애플이 먼저 나왔지만 대중화에 빌 게이트의 MS-DOS를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학교에도 이 문화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다가 1991년도에 이 시작된 이 디지털 에이지가, 네트워크가 그 당시 고속은 아니지만 뭐 천리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이 서서히 시작되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처음 나타난 시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소는 대중화되는 시간은 아니고, 그것이 먼저 기술이 축적된 시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그 버퍼링이 있어서 이 비디오 플레이가 느려지고 있는데, 잠시 여기서 이때 상태까지의 내용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소위 그 정보 전달의 그 200년의 역사, 지금 잠깐 그 스마트사에서 나온 비디오를 가지고 보여줬지만은, 그 amount of transmission, 정보가 전달되는 양을 그 차트를 보면 1844년에 그 또스또스돈돈 하는 그 몰스부호 시대가 있다가 1876년에 전화기가 개발이 됩니다. 물론 몇 명의 사람이 쓰던 전화기 시대가 돼서, 아까 얘기한 1920년에 라디오 방송이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TV가 영국에서 1946년, 36년도에 흑백 TV 방송의 첫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US 아미를 중심으로 1970년도에 인터넷이 나오게 되고, 그 인터넷이 1993년 웹 브라우저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넷스케이프 등의 새로운 인터넷
웹페이지가 출연하고 비디오 압축이 2000년도에 MP4로 대중화되면서 정보는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긴 역사 동안 정보는 사실은 아주 적은 양만이 공유되고 개방되어져 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와이파이 시대, 4G 시대가 오면서 역사가 크게 변해서 우리가 이것을 큰 스케일, 2000년, 3000년이 되는 스케일에 보게 되면 사실 교육의 변화, 즉 정보를 전달시키는 교육의 변화는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급격히 지금 우리 시대에 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참여 공유 개방형의 교육 플랫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전 세계가 나온 교육 정보가 공유되고 함께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세상이 더 좁아지고 또더 나누어지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새로운 그 세컨 라이프의 버추얼 월드에서 우리 한국이 먼저 이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통한 변화에 앞장서 있다는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비디오를 잠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그 스마트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인터랙티브 시대, 소위 그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함께 선생님이 학생들과 타치를 쓰면서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변화가 있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교육이 개방되고 또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시대가 되게 되는 인터랙티브 에이지가 만들어진다. 이게 스마트사 비디오이기 때문에 거기 잠깐 그 장비가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사에서는 1991년도 인터랙티브 스마트보드를 처음 특허를 내고 만들면서 전 세계는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 나온 비디오에 설명한 것처럼 새로운 정보의 변화를 위한 시대로 되었다는 뜻으로 교실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그 학교의 변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선생님과 학생의 그 플립드 러닝 모델 구조의 그 e-learning 플랫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